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와, 춘천에 온 지 5일 만에 드디어 수영강을 보러 갑니다. 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낮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거의 11시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강으로 낚시? 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오늘 이제 비도 오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일부 토마토 농사가 이제 약간 종료가 되면서 여유가 좀 생겨서 이렇게 수영강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소양 육교, 그리고 여기 신부커피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기 포인트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오늘 낚시 온 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포인트 구경차 온 것입니다. 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저께도 오고 오늘도 오고 지금 앞으로 계속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나와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뭐 낚시는 조금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이제 신부커피 그 포인트 진입하는 그 진입로예요. 그래서 저는 차를 여기다 세우고 이쪽으로 해서, 와, 역시 수영강은 저 안개가 끼어줘야 맛입니다. 백로가 벌써 한 마리 낚시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소양 육교 아래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계세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색이 조금 탁해졌어요. 저는 고향이 춘천이다 보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브라운 라이즈를 감상한 적이 꽤 많아요. 여기 자전거 도로라서 자전거 타고 올 때도 많고, 또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신부커피에다가 세우고 여기 포인트 앞에서 그냥 라이즈 감상 멍때리기를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봤는데 물색 탁해서 뭐 라이즈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기 보이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자, 이 소양 육교 포인트 정말 좋긴 하지만 이 물살이 좀 많아지고 하면 낚시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져요. 나 라이즈 있다. 자, 여기 구경 좀 했으니까 다음 포인트로 가서 또 구경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거나 뭐 낚시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둘러봐요. 수영강 지금 어떤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나. 이게 사전 답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많이 경험도 중요하고 또 이 답사 또한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온도나 그리고 바람, 뭐 날씨 영향에 따라서 라이즈 형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보고, 특히나 이제 물줄기 같은 거, 이런 비가 왔을 때 상황들,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 그냥 막연히 온다고 생각한다면 저런 흙탕물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진짜 옛날에는 이 곳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다 닭갈비집이었고 좀 작은만한 곳이었는데 지금 거의 뭐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엄청 커졌어요. 와, 여기 땅을 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소양 7교가 나옵니다. 소양 7교 위쪽으로는 낚시를 못한다는 낚시 상수원보 구역에 있기 때문에 절대 낚시하러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소양 7교입니다. 7교 아래 세월교, 콧구멍다리라고 하죠. 옛날에 여기서 진짜 물놀이 진짜 많이 했었는데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소양강 지금은 여기가 통행금지구역이 됐어요. 나중에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해마다 물이 내려올 때마다 저 세월교가 잠겼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소양 7교를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서 주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좋다.
근데 물색이 탁해요, 그렇죠? 비가 와서. 자, 이렇게 생태 교란 생물 브라운 송어. 참 누가 만들어놨는지. 아, 좋습니다. 저기 또 사냥을 하러 포식자 한 명이, 아니 포식자 한 놈이 나타났어요. 저기 뭘까요? 누친가? 샙니다. 아, 여기 포인트 굉장히 좋아요. 지금 물량이 저 정도 있으면은 저 수심이 사실 저 안에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투핸드로는 이쪽 물 밖에서 할 수 있지만 원핸드로 하신다고 하면은 저 웨이더도 입고 들어가서 한 중간쯤에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깊지 않은데. 다시 차를 몰고 구경을 잘 했으니까 여기 소양 7교를 건너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가 점점 계속 내리고 있어요. 비가 언제까지 올라나? 자, 여기가 양식장 앞인데 여기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얼마 전에 여기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기 양식장 주인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저쪽 넘어오다가 박치기 할 뻔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차를 한 번 더 세워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쭉 가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소양육교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기 위센밭에서 건너편이고 지금 여기가 그 건너편 소양육교 다리 아래.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쭉 들어가면 여기 또 좋은 주차장이 나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야간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 비수리 그 야간문에 대는 약초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널려 있어요. 주로 야간문 약초는 강가 주변에 많다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건너편. 이 소양육교 다리 아래 여기 포인트 잘 살펴보시면 군데군데 라이즈를 또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곳이 또 좋은 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여기 텐트 펴놓고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종종 뵀었습니다. 새들 굉장히 많아요. 가족이다. 그리고 여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시고기 서식지라고 나와있어요. 아까 저쪽 편에는 브라운 송어인데 여기는 멸종위기네. 자, 이렇게 생태 교란 생물 브라운 송어. 자, 저도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녀석을 하나 털리긴 했어요. 자, 드라이로 들어갔다가 낚싯대가 이제 3번 로드 갖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 왜 그걸 갖고 들어갔는지. 라이즈가 있나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참 봤는데 라이즈는 발견하지 못했고 저 밑에 수초가 좀 많이 발생했네요. 이쪽에 근데 수달 가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게 수달이 아닌가? 여기가 옛날에 설반 유원지였는데 이거 진짜 와, 여기 카페가 이렇게 들어설 줄이야. 여기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졌어. 이 앞에 땅을 사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사고 싶어도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소양강 물줄기를 쭉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옆에 도로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두교인데 우두교 아래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많아요. 물론 예전에 그랬죠.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 서양강 정말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포인트로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우두교를 넘어서 여기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회전을 하면 이렇게 길이 나옵니다. 자동차 딱 한 대 분량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이 앞이 또 포인트예요. 포인트긴 한데 또 잘 알아야 들어가기도 좀. 아, 전날 내린 비로 온통 흙탕물입니다.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 바퀴 걸어 들어오면서 경치도 즐기고 숨도 크게 쉬고 라이즈도 구경하고 물 굉장히 탁합니다. 낚시는 물 건너갈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아래가 이제 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 밑으로 또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다녔거든요. 그 포인트로도 갈 수 있고 저기 지금 낚싯대 펼쳐놓고서. 와, 낚싯대. 저기 지금 뭔가 걸어놓은 게 있는데 저기 뭐가 잡혔을 거야? 지금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아, 본격적으로 완전 여름에 진입했습니다. 그 일본 낚시 가면 이 서케이더라고 해가지고 매미 훅을 만들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워낙 매미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저는 이제 아메마스 낚시를 해봤었는데 그때 서케이더를 만들어 썼었어요. 근데 그걸 물더라고요. 진짜 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딱 좋은데 참 여기는 공장도 없고 청정보호구역이라 빨리 뭔가 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지 참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뭐야? 여기 뭐가 있네? 생거? 아니 이게 뭐야? 아예 좌대를 만들어놨네? 야, 뭐 사람의 이기심이란 끝도 없죠. 여기 원래 없었습니다, 저런 게. 이야, 저런 게 있다는 거 여기 터가 좋다는 얘기겠죠? 야, 저래? 와, 저기는 의자도 있네. 야, 터가 완전 좋은가 보다. 저쪽 터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낚시하는 곳인데 그래도 좋아요. 진입로는 간단해요. 뭐 저쪽에다 차를 세우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그리고 방류를 하면 가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꼭 동행을 같이 하셔서 한 번쯤 나와서 해보고 그 다음 혼자 나와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포인트를 다시 이동을 해서 중간으로 다시 삐질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 가마솥 소머리 곰탕 집인데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포인트를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해놨네요. 지금 이곳이 물이 이제 저수지로 유입되는 곳이라 이렇게 막아놓긴 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돌을 통해서 들어가면 와, 어제 비 엄청 많이 왔나 봅니다. 지금 오, 와우. 지금 발전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누치 포인트예요.
와, 이거 누구 물 진짜. 우. 제가 이제 또 포인트죠. 네, 저쪽에다 주차를 해놓으시고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돼요. 아, 뭐 저기까지는 따로 찍을 필요도 없고. 아, 이상 오전 내내 한 시간 동안 주변 돌면서 포인트 감상하고 놀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애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플라넷이었고요. 소양강 오신다면 늘 주의할 거는 물입니다. 물 깊은 곳 있어요. 있으니까 꼭 누군가랑 같이 조행을 오셔가지고 한번 병원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 오시길 바랍니다. 혼자선 절대 오시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